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관한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아멘.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다음 날인데 포도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참 복이지만 또 명절 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할게요. 오늘은 우리 명절인 추석인데 어제가 추석이죠. 추석은 즐거워야 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날입니까? 즐거워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명절은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동체의 삶이다 보니까, 관계의 삶이라는 게 원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절은 유달리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누가 받습니까? 할렐루야. 며느리,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원인이 뭐냐? 옆에 있는 왼수 때문에 그래요. 왼수 때문에. 이 왼수가 안 도와주고 네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고 방에 있고 그냥 남편들이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내들만 받습니까? 남편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명절 때? 아이 받지요. 받는다고 지금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받습니다. 받는데 왜 받느냐? 남편 스트레스는 조금 다릅니다. 원인이. 음식 만들고 전 부치고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의 스트레스는 돈이야. 돈. 역시 돈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명절 때도 돈 들어갈 때 많습니다. 엄마 아빠만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따라온 자녀들도 스트레스 받아. 웃잖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녀들 뭐 여기는 조금 어린 자녀들이니까 그런 소리 안 돼. 공부 잘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뭐 이런 거. 또 조금 크면은 장가 갔습니까? 장가 갔니? 직장은 구했니? 애인은 있니? 뭐 이런 거. 누가 이런 소리를 물어보죠? 친척들이 물어봅니다. 친척들이. 근데 생각해 준다고 하는 소리잖아요. 명절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싫어지냐? 이 청년들이 특히 싫어진다고. 추석 때는 청년들이 명절에 안 가고 어디 있다? 고시원에 간다. 고시원에 박혀서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추석이 이렇게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름달처럼 밝고 승한 복된 추석 명절 또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서로 덕담을 하죠. 덕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온 만신의 복이야. 한자로 그 지붕에 복까지 써놨잖아요. 집안에 방자리에도 복이라고 써놨어요. 숟가락에도 써놨어요. 온 전신의 복이다. 복, 복, 복. 그런데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복을 받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머니,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세상 살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복을 받는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뭐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복의 근원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디 밖에 나가서 귀 안 쓰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귀를 막 살려주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믿어. 우리 엄마를 믿어.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절대적으로 내 편이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 그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런 얘기죠. 복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은 뭘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잘하네. 자녀가 너무 잘하는데. 인간은 창조를 못하고 뭘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인간은 뭘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결국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만 했냐? 그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한 만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신 다음에 생물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생물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짐승만 복을 줬냐? 그게 아니고 1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뭘로 가득 차 있었다? 복, 복, 복. 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짐승에게 복 주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 받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복 가운데 살았었거든. 이 세상은 창조될 때 복된 세상이었고 사람도 복을 받는 존재였어요. 이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이 복이 그러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이냐 이걸 선택해요. 자, 이게 이제 여기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내 육신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되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시편은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덤하게 읽는 게 아니고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원래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 알죠? 글을 읽어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외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울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악인. 아니 뭐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는 갈라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두리뭉실 좋게 좋게 살아야지. 뭘 그리 편을 갈라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누구냐? 이제 이 악인부터 찾아야 돼,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도덕적으로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쉽게 말하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잖아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믿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안 봤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악인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자기가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간다.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는 건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꾀라고 했죠? 꾀? 이 꾀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꾀는 돈과 권력과 사람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힘으로, 권력을 힘으로, 사람을 힘으로 삼고 이걸 자랑하는 것. 이걸 악인들의 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망하기 때문이죠. 시편 1편 6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은 돈이죠? 권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걸지 마라, 그런 얘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해에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한 두 개를 더 사야 돼.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곡물을 이제 쌓았습니다. 자,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서 창고에 다 걷어들이고 배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곡식만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네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험한 말입니다. 이제 큰 돈을 벌어서 좀 즐기면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영혼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복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권력, 권세, 출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철학, 하나님이 없는 공부, 하나님이 없는 재산,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모두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죄지은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라브인데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목표를 벗어났다. 원래 목표는 누가 정해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목표를 벗어난 삶, 그걸 죄라고 합니다. 마르티아로 살아야 되는데 하 마르티아로 사는 것. 그러므로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목적지를 똑바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이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똑바로 가면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비켜서 가면 길이 넓고 넓은 길로 가면 편하잖아요.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 쉽고 가는 길이 편한 길만 선택합니다. 당장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조금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좁은 길, 넓은 길 할 때 이 길은 무슨 뜻입니까? 길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길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좁고 험해도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간다면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해 전에 유럽에서 비행기가 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았습니다. 추락한 산이 너무너무 험한 산이라 구조대가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산에서 기다린 생존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아서 온 힘을 다해서 걸었다고. 그런데 그 생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비행기가 추락한 곳에서 바로 옆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이 이 마을을 똑바로 걸어갔으면 되는데 조금 더 빨리 간다고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그 마을을 빙글빙글 돌다가 지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방향을 모르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특히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열심히 삽니다. 죽기 살기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벗어납니다. 목적지를 벗어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평생 한 길을 따라 살아왔죠? 그 길의 끝이 여러분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니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개그맨 중에 이런 말 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닌가요? 나중에 끝에 가서 이 길이 아닌가요? 아이고, 어떻게 돌립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길이 좋냐 나쁘냐 길이 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끝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악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악인들은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한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좋아 보여요. 우리 눈에는 참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한 번 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오만이란 말은 교만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란 말은 그냥 나를 자랑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자랑한다는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관종이야. 관심종자이죠.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죄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죄다. 왜냐하면 교만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나 교회 안 가도 잘 살아. 나 예수 필요 없어. 니나 잘 믿어. 이 개독교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성도 있죠. 성도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 어떻게 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설교 한 두 번 듣고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뭐 교회 다녀봐요. 별로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전도지예요. 내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들고 뭐 다니고 뿌리고 이거 아니고 내가 전도지예요. 전도지에 뭐라고 써놨어요? 사형리 이런 거 써놨잖아요. 좋은 말만 써놨어요. 교회 오면 뭐 예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빛과 아 왜 빨리 안 나옵니까? 빛과 소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인은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 흥정이 붙었어요? 누가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손해보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도 또 하나 더 있어. 그리스도인은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왕따를 당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손해보고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손해 좀 안 보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아니야. 나도 니들하고 똑같아. 나도 끼워줘. 어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에. 자기 끼워달라고 발부둥을 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가면, 목적지에 가면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지금 한국교회 10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교회에 교인이 많이 모이면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고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를 부러워하겠지. 그럼 우리 교회로 다 오겠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이런 썩어 빠진 놈들, 교황 신부들이 다 썩어 빠졌어. 그래서 아드폰테스, 무엇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호두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하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신부들이, 목사들이 하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니까 이거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런 분 있습니까? 들고 일어난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게요? 섬에 가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왜?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먹어 괜찮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 나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귀찮아. 하나님이 뭐 지키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 나 하나님 없이 살래.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꽉 박혀있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얹어놓은. 그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 BTS만 아이돌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자리 말고 어느 자리에 우리를 두어야 하느냐? 겸손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나를 낮추고 그 겸손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죠?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예요. 자기를 낮추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카리스를 주십니다. 여기 밖에 고양이 한 마리 까만 거 있죠? 혹시 보셨어요? 그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제가 지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확한 뜻은 우리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많지만 여러 가지 기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모든 기쁨,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모든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당연히 기쁨을 찾게 되겠죠. 우리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묵상이란 말은 뭡니까? 눈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눈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 혹시 보셨어요?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여기 통곡의 벽 이런 데 서가지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하잖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되네요. 이마에 뭐 이상한 거 달고 있죠. 테필린이라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꺼집어내서 또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살까요? 너무 기쁘니까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 중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죠. 자, 이걸 하루 종일 입에서 중얼중얼중얼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찬양을 계속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면 시편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 머리로,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그걸로 쫓아가지.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교회 오는 건 자기 힘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온갖 철학이니 사상이니 공산주의니 공산주의 70년 만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사상인 줄 압니까? 프롤레타리아 공산이잖아요. 같을 공짜에 생산할 상자. 그 같이 생산해서 같이 묶어 살자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돼요? 안 된다니까. 공산주의도 반드시 계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같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있어요? 이장님이 있고 계장님, 어청계장님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자,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야별로 그룹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지. 누가 교회에 와서 저 못생긴 목사 얼굴 보면서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생겼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늘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내가 내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합니까? 우리 선생님, 집사님 순종해요? 아내에게. 할렐루야. 아이고, 순종.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 집사님 맞죠? 우리 아내는 신랑 집사님한테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는 교제의 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성찰하는 거하고 군대에 가서 육에 훈련받는 거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영혼을 성찰하는 게 영혼을 육에 훈련한다니까? 영혼 육육 훈련장이에요. 교회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 육육 훈련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겠지만 교회에서 육육 훈련 받고 가세요. 그러면 너무 쉬워. 군대 가면 너무 쉬워. 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내가 양보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고 싶잖아. 저 청년 때는 다 이기고 1등하고 싶잖아. 어떻게 해? 교회에서 뭐라고 알았어요?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왕따 당해라, 네가 손해봐라. 그렇게만 육의 훈련을 하고 가면 1등한다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수의 자리에 너를 앉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키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영혼 육의 훈련을 시켜놔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존경받는 아이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기독교 나라 가보세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존경을 받게 돼 있어. 록펠러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돈을 벌어가지고 다 주면 이쪽으로 또 들어와.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죽어지 안 쫓아가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뒤는 누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여러분 짜릿짜릿 안 해요. 나 지금 막 짜릿짜릿해 죽겠어. 온몸이 전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기 다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시냇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개의 겨울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겨울이 여러 개 같이 있으면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뿌리를 어디에 내려도 겨울이 많으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물을 다 공급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모두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지만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인지 처지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 내 입에서 죽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이게 맞아. 어디 옆에서 뭐 미친놈처럼 악인들의 꾀를 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거를 아이들이 나를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실성한 사람 같아.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네. 할렐루야.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포지티브 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삶을 삽니까? 그런 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편안한 길을 가지 마시고 즐거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시고 자기 자랑하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추수 명절에 여러분께서 여기에 친척을 찾아오셨잖아요. 형제, 자매, 어머니 찾아오시고 오셔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 저 죽는 꼴 안 보려면 교회 나가세요. 심지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재단도 많잖아요. 제사 지내서 용왕신. 저도 여기 충무 사람이거든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가치가 전혀 바꿔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호두 마을이 정말 귀한 복음의 마을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마을에 친척들이 계시면 말씀드리세요. 교회를 꼭 나가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셔야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시려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야. 엊그제 흰남노 지나갔죠? 잠깐 지나가는 폭풍우 같은 삶을 살래요? 아니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삶을 살래요? 물어보세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고, 정말, 응? 수학도 없고, 물리학도 없고, 철학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학원도 없는 곳에서, 친구, 학원이 없어, 그거. 학원이 없다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땅에서 먼저 뭘 해야 된다? 천국을 먼저 맛을 봐야 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지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아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야. 이 땅에서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천국을 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봐야 돼.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살면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뭐가 돼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론 그 천국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 수억 배의 기쁨이 있는 곳.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비교도 안 되는 곳. 그런 곳이라는 그게 늘 현재 진행형이야.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곳을 사모하지 않는 삶이란 정말 가난한 삶입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사세요? 왕따 당하세요? 왕따 당해요? 친구들한테 또 왕따 당하라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왕따 당하라는 말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여러분 손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에이가 잘난 체 하고 있네. 또 이렇게 한다? 손해를 봐도 뭐라 그러고 손해를 안 봐도 뭐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왕따 당했어요. 항상 손해봤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버렸어요. 어떻게든 간에 겸손한 자리로 도망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기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올려놓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복이 돼. 덕이 돼. 잘 사는 게 무슨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천국을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맨날 기뻐서 하하호호 해야지? 뒤를 캐보니까 교회를 다니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이 전도가 아니고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전도는 그게 전도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인데? 내 입에서 어떻게 흉두문자가 나와? 교회인데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주시는 깊이 있는 묵상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왕따 당하자. 손해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